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신하섭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잉골슈타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일 잉골슈타트 아우디의 고장이죠. 당연히 아우디의 자동차를 시승할 거고요. 오늘 시승해 볼 모델은 SQ8 리트론입니다. 얼마 전에 Q8 55 Quattro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 엄청난 승차감, 그리고 쾌적한 주행 성능, 넉넉한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는데, 그보다 강력해진 이 500마력이 넘는 SQ8 리트론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독일 아우토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서기에 앞서서 외모를 간단하게 살펴볼까 해요. 일반 Q8 모델이랑 외모가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블랙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아우디의 신형 엠블럼 전부 다 검게 처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체가 흰색이라서 그런지 이 흰검의 대비가 상당히 단정하게 느껴지네요. 안 그래도 아예 아우디의 디자인 자체가 좀 단정한 편인데, 이렇게 흰검 국룰 조합이 사용되면서 훨씬 더 단정한 모습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이 SQ8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바로 이쪽이죠. 펜더입니다. 이 일반 Q8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펜더가 여기서 그냥 뚝 잘려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Q8 이트론은 여기서 한 번 더 부풀려져서 이렇게 와이드 팬더처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팬더를 부풀려 놓은 것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이거 실제로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 놓게 되면서 아, 이 차 심상치 않게 잘 달리는 자동차구나 라는 점을 진짜 여실히 잘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된 사양이라서 이렇게 옆에 단촐하게 붙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Q8이 되면서 양쪽에 충전구가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타이어 사이즈는 무려 21인치 타이어가 적용됐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22인치 타이어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에 브리지스톤 알렌자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일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역학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포크를 좀 두껍게 한다든지 안에를 좀 막아놓는다든지 이런 휠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는데, 이 차는 500마력이 넘는 고성능 모델인 만큼 브레이크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의 휠이 적용됐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도 비범합니다. 빨간색으로 상당히 큰 브레이크 캘리퍼가 탑재되어 있고, 아마도 6P 브레이크인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일반 Q8 스포트백 이트로는 조금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SQ8 모델, 팬더가 부풀려져 있는 모델은 스포트백 모델이 확실히 더 이쁘네요. 진짜로 깔끔하고 뭔가 더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S 로고랑 Q8 전부 다 검은색으로 마감이 돼서 굳이 차를 타보지 않아도 이 차 잘 달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도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시죠. 자, 차에 탔는데 사실 실내는 일반 Q8 이트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은 스티어링 휠 안쪽에 레드 스티치를 통해서 감성 마력을 약간 향상시켜 줬고요. 바닥에 보이는 매트에도 이 S 로고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레드 스티치 퀼팅 패턴으로 해서 뭐 엉덩이도 잘 받쳐줄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더 공격적인 인상의 시트가 적용됐죠. 등받이에 S 로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 그러니까 약간 세미버킷 시트처럼 탑재가 돼가지고 좀 더 과격하게 운전을 해도 몸을 좀 잘 버텨줄 것 같이 생겼습니다.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게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시동 버튼도 테두리를 이렇게 빨갛게 둘러놔서 이쁘게 해놨고, 이쪽 기어 셀렉터 옆에 톤을 올려놓는 이 부분도 S 로고를 음각으로 새겨놔서 상당히 예쁘게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안전벨트까지도 양쪽을 이렇게 빨갛게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Q8 리트론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렇게 지금 커다란 캐리어가 두 개나 실려 있는데도, 기내용 캐리어 아니고 수화물 캐리어거든요. 수화물 캐리어가 두 개나 실려 있는데도, 심지어 SUV 모델이 아니라 스포트백 모델인데도 이렇게 의자를 하나만 접어가지고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시트가 4대 2대 4로 접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시트를 하나 더 열면은 4명도 뭐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능 변화 폭에 비해서 이 실내외 변화는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외 변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실제 차를 타서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전에는 이트론 S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판매되던 그 차입니다. 이제 아우디가 전기차 이름 체계를 바꾸게 되면서 그냥 이트론이 Q8 이트론이 됐고 이트론 S에서 SQ8 이트론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앞쪽에 전기 모터가 하나 탑재되어 있고 뒤쪽에 양쪽 바퀴에 전기 모터가 탑재가 돼서 최고 출력 370kW, 503마력 정도를 발휘해주듯 무시무시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도 100kgfm에 육박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내를 달리는데도 Q8 55 이트론이랑은 완전히 다른 가뿐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시내 구간에서 이 출력보다 더 체감이 되는 거는 승차감이에요. Q8 이트론도 승차감이 매우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 극찬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좋게 느껴졌는데 독일 현지에서 타보니까 진짜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그런 움직이는 맛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 부싱류들을 개선해서 승차감을 더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95kWh에서 114kWh로 상당히 커졌잖아요. 무게가 살짝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운전할 때 체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기존과 배터리 팩의 용량 자체,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똑같은데 이 내부에 배터리 셀을 배치하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기존에 낭비되던 공간을 배터리 셀로 꽉꽉 채워 넣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키웠기 때문에 기존이랑 비교해서 무게 차이는 한 28kg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무게가 28kg 늘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무게를 좀 덜어내면서 전반적인 밸런스는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사실 지금처럼 시내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타는 상황에서는 뒤쪽에 있는 모터만 작동을 해서 후륜구동 모델처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 모터는 강한 힘이 필요할 때 이럴 때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전하는 게 좀 무섭다든지 출력이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랄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 대 타봤던 아우디의 다른 프리미엄 SUV들 이런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랑 적어도 시내 구간에서만큼은 거의 일치해요. 내연기관 차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다른 자동차들이랑 다르지 않게 탈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이 아우디 전기차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차감이 좋은 데다가 가속페달 밟아주면 경쾌하게 나가고, 그런데 차체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전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독일 시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토반에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한번 속도를 높여 볼게요. 지금 제가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는데 속도를 높일수록 특히 이런 SUV 같은 차는 좀 거동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 전혀 없이 바닥에 착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크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Q8 이트론 하면 또 낮은 공기저항 개수도 특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꽤 빠른데도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기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 모듈이 정말 주먹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데서 오는 풍절음도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는데 전혀 부침이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스포츠 모드, 다이나믹 모드로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앞차가 이렇게 금방 가까워집니다. 지금 시속 200km가 넘었고 210km가 되니까 비로소 속도 제한이 걸리네요. 근데 진짜로 인상적인 게 진짜 그냥 컴포트 모드인데도 210km로 달리는데 차가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차랑 가까워져서 브레이크를 좀 시속 210km로 달리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있는 상황인데 오, 브레이크 감각도 확실히 리니어한 느낌이 있네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에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내연기관 차를 운전할 때랑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회생제동만 하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물리적인 브레이크 패드가 개입을 할 때 그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 SQ8 이트론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페달 반응이 확실히 민감해진 게 보여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가속페달을 살짝 간지러 주면은 제 머리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 보시죠. 이 정도로 뛰어난 토크가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승차감이 좀 많이 딱딱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500마력이나 넘는 강력한 SUV인 만큼 내연기관 차라면 스포츠 모드 넣는 순간 막 딱딱해져가지고 노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좀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승차감 자체는 기존 컴포트 모드랑 다이내믹 모드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선을 한번 변경해 보면은, 아 그래도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은 차선을 변경할 때 바깥쪽 바퀴가 좀 무게를 많이 받잖아요. 특히 이 차는 지금 2톤에 넘는 무거운 자동차인데 확실히 이렇게 한쪽 바퀴가 눌리는 상황에서 그쪽 바퀴가 잘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모터가 3개 탑재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출력 그리고 가속 이외에도 또 있죠. 뒤쪽에 양쪽 바퀴에 모터가 각각 들어가다 보니까 이 양쪽 바퀴에 토크를 다르게 주는 토크 벡터링이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바퀴에 토크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한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방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이 방식도 물론 잘 작동하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만큼 속도도 조금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동력 계통의 손실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모터가 직결되어 있어서 그 모터가 직접적으로 즉시 토크 값을 바꿔주기 때문에 좀 더 코너링 시에 안정감을 높여줄 수가 있고 빠른 속도로 토크 벡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스펙 시트를 살펴보니까 이 차가 각 바퀴에 어느 정도의 토크를 줘야 되는지 계산하는 시간이 5mm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 계산된 토크를 실제 바퀴에 입력해주는 시간은 30m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개의 모터를 이렇게 빠르게 제어하는 기술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우디는 이미 2019년에 Q8 이트론 이전에 이트론이 나올 때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Q8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작동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눌러보면은 인디비주얼 모드도 있거든요. 인디비주얼 모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모드예요. 보시면은 이 드라이브 시스템, 그러니까 모터의 출력도 이피션트, 밸런스드, 다이내믹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서스펜션도 컴포터블, 밸런스드, 다이나믹 이렇게 세 종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는 와중에도 좀 가벼운 스티어링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Q8 리트론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판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전에 시승했던 Q8 55 이트론이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분명. 사실 이 차를 이렇게 독일에서 사보기 전까지만 해도 굳이 2천만 원 더 주고 100마력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차를 SQ8을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타보니까 아, 2천만 원 정도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분명히 비이성적인 거 압니다. 아, 이 차를 독일에서 시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 흔들리는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자, 시내도 달려보고 아우터반 속도 무제한 구간도 달려보면서 느껴본 이 SQ8 리트로는 확실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을 모셔야 될 때는 한없이 편안한 럭셔리 SUV처럼 움직여주고, 빠르게 달려야 될 때는 그 어느 스포츠카 못지않게 빠르게 달려주는 그런 차를 찾고 계신다면 아우디의 SQ8이 참 적당한 자동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자동차와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